스타학개론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글로벌한 스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1번 참가자 오일남을 연기한 배우 오영수입니다. 이 오영수와 관련해서 12가지 키워드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B와 첫 번째, 오영수는 금수저 출신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963년부터 극단 광장의 단원으로 데뷔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장기간 국립극단 배우가 되죠. 이 국립극단은요,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 전속 극단입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어도 배우 중에서는 금수저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금수저라는 표현을 써본 거예요.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극을 자주 보러 오던 13살 연하 은행원 아내와 2년 연애를 했지만 이 배우가 배고른 직업이어서 처가에서 반대를 했대요. 그런데 국립극단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뭘 주었어요? 월급을 준 거죠. 그래서 간신히 결혼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43. 오영수 씨 입장에서는 국립극단이라는 금수저를 집은 덕분에 결혼해도 꼴이 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스님 전문 배우다. 사실입니다. 영화 동승,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봄 뿐만 아니라 드라마 선덕여왕, 무신, 돌아온 일침에 등에서 모두 승려 역할을 했어요. 선덕영화에서는 월천대사, 무신에서는 팔만대장경을 총감독하는 숙희대사, 연극 두 영웅에서는 사명대사를 연기했습니다. 좀 낯선 배우인데 외모가 실제 승려를 데려놓은 듯해서 사람들은 실제 승려를 섭외한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스님 전문 배우가 됐다. 이 역시 사실입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스스로 밝혔는데 불교 사상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점점 외모가 스님을 닮아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자신은 비우고 소유하지 않는다는 사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예쁜 꽃이 있으면 꺾어와서 가져왔는데 이제는 그 꽃을 그대로 두고 보고 싶으면 다시 그곳에 가서 본다는 겁니다. 뭐랑 비슷하죠? 법정 스님의 무소유와 비슷하죠. 이런 사상에 심취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님 전문 배우로서 외모적으로도 더 어울리는 모습을 갖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네 번째, 깐부치킨 광고를 거절했다. 사실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은 대단한 재력가입니다. 이 CF는 인기와 부의 지표잖아요. 그는 실제로 이 유명 브랜드 깐부치킨의 모델로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깐부라는 대사가 오징어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깐부잖아. 극 중에서 인간관계에서의 신뢰와 배신 등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 깐부를 언급하면서 작품에서 연기한 장면의 의미가 CF 출연으로 퇴색되게 걱정돼서 정중히 고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광고 모델도 안 하겠다는 건 아니래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할 생각도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자꾸 거절하는 걸 조금은 서운해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하지만 오영수는 이미 CF 스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영수 씨는 이미 여러 CF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08년 LG 사이언 광고. 한 남성이 스님, 삶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작은 것에 집착 않고 큰 걸 볼 줄 아는 것이지. 자, CF에서도 스님 역할이에요. 그러자 남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큰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더니 돈 주고 살아 이놈아. 우와, 크다. 크게. 더 크게. 당시 이 LG 사이언이 굉장히 대화면으로 장사를 하던 때였거든요. 이 CF 기억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SK텔레콤 통신사 광고를 찍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뭐? 스님 역할이었어요. 새 폰 밖으로 다른 통신사 갑니다. 그 당시에 통신사를 옮기면은 기기 변경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라는 걸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때였거든요. 그때 통신사 옮기지 말라 하는 CF에 출연을 했습니다. 다음 B와 여섯 번째, 오징어 게임 감독의 출연 제안을 거절했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을 거절한 건 아닙니다. 그거에 앞서서 이병헌, 김윤석이 출연한 영화 남한산성을 연출을 했는데 그때 오영수 씨에게 출연 제안을 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거절을 했습니다. 그 후에 오히려 이 오징어 게임을 만나서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됐는데 그때 거절을 했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으로 이 만남이 더 잘 성사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일곱 번째 비화, 오영수의 SNS는 가짜다. 이 오영수 씨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도무지 활동을 하지 않아요. 오영수의 존재 자체가 스포일러죠. 이 오일남이 오징어 게임의 주최자였다는 내용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더 침묵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영수의 SNS 계정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화제를 모아서 10월 12일에 생겼는데 단숨에 6만 명의 구독자를 모아요. 팔로워죠. 심지어 오징어 게임의 주역인 배우 이정재, 박혜수, 정호연 등이 전부 다 오영수 계정을 팔로잉합니다. 그런데 이건 공식 계정이 아니라 팬이 만든 거였죠. 너무 큰 관심을 받으니까 이 팬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지 이것은 팬 계정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뒤늦게 밝히기도 했었고요. 다음 여덟 번째 비화, 오영수는 오징어 게임을 위해서 스스로 삭발했다. 이 역시 사실입니다. 9회에서 보면은요, 오일남이 숨을 거두기 전에 기훈, 이 이정재와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보면은 수염과 머리카락을 모두 깎은 상태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오영수 씨가 직접 냈습니다. 감독과 이야기하고 스스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이정재 씨가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께서는 생각이 젊으시다. 준비를 철저히 해오신다. 마지막 장면에서도 머리를 직접 삭발하고 오셨다. 스태프들은 삭발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고 했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삭발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 이 마지막 장면에 큰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비화, 오영수는 고소공포증이 있다. 이 역시 사실이에요. 오징어 게임 촬영 중 가장 힘든 장면을 꼽았을 때 그 사회에서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는데 그 명대사가 나오죠. 침대 꼭대기에 올라간 오일남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 무서워. 이러다가는 다 죽어. 정작 오영수 씨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이 장면 촬영할 때 정말 무서웠대요. 그래서 결국 안전장치까지 하고선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음 열 번째 비화, 오영수는 이병헌의 출연을 몰랐다. 이거 참 아이러니예요. 왜냐면 극중 이병헌이 맡은 역할은 프론트맨,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론트맨을 고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일남이에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오일남만 프론트맨의 정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정작 그 오일남을 연기한 오영수는 프론트맨을 이병헌이 연기하는 걸 몰랐었다고 해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병헌이 그 드라마에 출연한다는 말은 감독이고 누구도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마지막에 오일남이 죽는 장면을 촬영할 때 어떤 사람이 손으로 내 눈을 쓱 감겨주더라. 도대체 누군가 하고 나중에 슬쩍 눈을 떠보니까 웬 잘생긴 사람이 떡하니 서 있더라. 가만히 보니 TV에서나 보던 이병헌 씨여서 으잉? 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진짜 놀랐을 것 같아요. 내 눈을 감겨준 사람이 이병헌이라니. 다음 11번째 비화, 오영수는 월남 참전 용사다. 사실입니다. 1960년에서 1967년에 군복무를 하면서 월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구보병사단, 일명 백마부대 소속이었습니다. 1960에서 67년 파월 참전 기념 앨범을 보면은요, 상병 오영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비화, 왜 유재석의 놀면 뭐하니를 첫 번째 방송 출연으로 택했나?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인터뷰도 안 해요. 접촉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놀면 뭐하니에 출연을 한대요. 이는 유재석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작용했다고 합니다. 오영수와 유재석이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유재석과 악수를 하면서 오영수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평소에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사람이 진행하는 놀면 뭐하니만큼은 출연을 흔쾌히 결심했다는 거죠. 이상 12가지 비화를 말씀드렸고요. 오영수 씨가 놀면 뭐하니에서 했던 감동의 멘트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영수 씨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사회가 1등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흘러간다. 그런데 2등은 1등에게는 졌지만 3등에게는 이겼다. 결국 모두가 승자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애쓰며 내공을 가지고 어떤 경지에 이르려는 사람, 그 사람이 승자가 아닌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이겨서 승자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넘으면은 나는 승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우리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아름다움이다.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삶을 살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78세의 나이에 전성기를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알고 CF 출연을 거절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낼 수 있는 오영수 씨. 뒤늦게나마 지금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오영수 씨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